32번 이제 주림신 대중들의 덕법과 개성입니다. 1. 덕법. 부차 포하 여운 주림신은 덕 광 대 무변지 해장 해탈문 하니라. 다시 또 포하 여운 주림신은 광대 무변한 지혜 바다 창고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 주림신이란 이제 숲을 관장하는 그런 신입니다. 숲은 이제 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우리가 숲이라 하고, 또 무덥고 또 뭐 아주 깡마른 땅으로 이제 이루어진 인도에서 숲은 온갖 그 생명들이 이제 의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숲이 있어야 물이 있고, 또 나무에는 꽃과 열매가 또 무성하게 이제 피고 여는 것입니다. 또한 수행자가 머물며 수행하기 좋은 장소를 또 제공해 주는 것이 또 숲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사막의 종교라고 이제 하는 데 반해서 우리 불교는 숲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숲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항상 풍성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또 숲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숲이 기능과 또 모든 또 어떤 그 공능을 우리가 안다면은 어찌 숲을 우리가 터부시하고 숲을 또 훼손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숲을 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숲을 보살이라 하고, 또 부처님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이제 주림신의 이름이 포화여운 주림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꽃이 이제 그 구름처럼 펼쳐져 있는 그런 신이라는 뜻입니다. 포화여운 주림신이 누구나 이제 이 광대 무변한 지혜 바다의 창고에서 해탈을 떠 올리게 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청량스님은 그 부처님의 이제 덕이 무변한 것은 모두 지혜의 바다에 의지를 한 것이라서 그 부처님 덕이 무변하다 그랬습니다. 또 그 무변한 덕을 함유하고 있음으로써 빛이 저절로 흘러 나오기 때문에 또 창고라고도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숲은 정말로 아주 잘 가꾸고 잘 그 다듬어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이제 물려줘야 할 아주 소중한 그런 재산인 것입니다. 탁간서광 주림신은 덕광대 수치하여 보청정 해탈문 하니라. 탁간서광 주림신은 넓고 크게 수치하여 두루 청정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수치라는 말은 고치고 또 보수한다는 뜻입니다. 또 그 약을 이제 법제한다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제 의지해서 끊임없이 다듬고 또 다스리고 또 고치고 바꾸고 변화하고 발전해 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곧 수행입니다. 그래야지 뛰어난 사람, 또 청정한 사람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자꾸 고쳐야 되는데 뭘 고치는가 하면은 나의 나쁜 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살펴서 고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쁜 습은 고치지 않고 남의 나쁜 습을 지적을 해서 남을 자꾸 그렇게 말한다면은 이 사람은 바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어떤 우리 사회에 보니까 어떤 분이 뭐 그동안에 남의 약점, 남의 나쁜 것을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제 어떤 인연을 해갖고 그분이 딱 어떻게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남을 지적했던 나쁜 행위를
전부 그 사람이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나의 나쁜 습을 고치지 않고 남의 나쁜 습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의 나쁜 습도 물론 뭐 봐가고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은 자꾸 나의 나쁜 습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의 멘토를 둬야 됩니다. 즉 나의 스승. 참 거기 사람이 상대가 어떤 나쁜 길로 들어가는데 그 나쁜 것을 우리가 옆에 제3자가 지적을 해주면은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고맙게 받아들이면은 참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지적을 해주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데 그건 참 아니거든요. 나의 어떤 나쁜 것을 지적을 해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다니는 종교 같으면 뭐 내가 불교를 믿는 것 같으면 아 나는 막 우리 절의 스님을 나의 멘토로 삼겠다. 그러면은 스님한테 스님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데서 제가 올바른 행을 하지 않을 때는 스님이 지적을 좀 해주십시오. 절대 스님이 지적하는 데 돼갖고는 저는 어떤 서운한 마음이라든지 어떤 나쁜 감정을 갖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분한테 지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지적을 하면 제일 안 아픕니다. 그래서 눈으로 뻔하게 보면서 저 사람의 나쁜 습이 무언가인가를 다 알지만은 그 사람한테 말을 하기가 참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법문할 때 둘리서 말합니다. 이제 알아들으라고 이래 막 쭉 둘리서 하고 나면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을 것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 또 못 알아듣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자꾸 나의 나쁜 습을 고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아 반려 주림신은 덕 정장 종종 정신 아 해탈문 하니라. 생아 반려 주림신은 갖가지 청정한 신심의 싹을 정량시키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생아 반려라는 이제 주림신입니다. 이것은 가지가지 청정한 신심의 싹을 정장시킨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덕복과 같이 싹을 틔워서 빛을 발휘한다는 그런 이름이고 또 이 이름으로 덕법을 잘 밝혀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아 반력하면은 우리 곡식으로 말하는 것 하면은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에서 아주 맑고 깨끗한 청정한 싹이 트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싹을 틔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제 주림신은 모든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신심을 싹을 틔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선행을 새싹을 키우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우리가 큰 선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해갖고 자꾸 내 몸에 이제 습을 익히지 않고는 어떻게 큰 어떤 선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착한 것은 작기나 크기나 자꾸 몸에 익히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상정엽 주림신은 덕일체청정공덕장엄치해탈문하니라. 길상정엽 주림신은 여러 가지 청정한 공덕의 장엄무더기에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인생을 장엄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공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의 장엄 중에서 머리가 총명한 것도 하나의 장엄이고 또 육신이 건강한 것도 하나의 장엄이고 또 잘생긴 것도 또 하나의 장엄입니다. 또 인덕이 많은 것도 또 하나의 장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훌륭한 부모와 또 훌륭한 가정에 태어나는 것도 또 하나의 장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청정한 공덕을 쌓아야만 이런 훌륭한 장엄을 만나는 것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상정엽 주림신은
복이 되는 청정한 읍을 평소에 아주 많이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어떤 것을 이제 만나려고 그러면은 머리도 좋고 육신도 건강하고 인덕도 많고 훌륭한 부모, 훌륭한 뭐 가정 뭐 이런 것에 앞으로 태어나려고 그러면은 자꾸 이런 선행을 많이 해야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생에는 이런 데서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수포 염장 주림신은 덕 보문 청정해로 항주람 벗개 해탈문 하니라. 수포 염장 주림신은 넓은 문과 청정한 지혜로 벗개를 항상 둘러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보문 이제 보문이라는 말은 좀 넓은 이제 문이란 그런 말입니다. 화엄경에서 그 우주의 모든 사물은 저마다 일체의 법을 다 포섭하고 있음을 이르는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이치에 입각한 청정한 이제 그 지혜로 법계를 항상 두루 이제 그 살펴보는 것이 화엄의 안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먼지 하나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가 있는 도리를 우리는 지혜로 아는 일인 것입니다. 일미진용 함시방 우리가 이제 법성계 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티끌 안에 이 시방 세계를 다 머금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법계 연기적인 안목으로 만물과 소통하여 걸림이 없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묘장엄 광주림신은 덕보 지 일체 중생 행해하야 이흥포 법은 해탈문 하니라. 묘장엄 광주림신은 일체 중생의 행의 바다를 널리 알아서 법의 구름을 일으키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일체 중생의 행의 바다를 널리 알아서 중생마다 그 근기에 알맞는 법을 가르쳐서 이제 교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근기는 정말로 가지가지입니다. 가지가지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A라고 하는 어떤 그 전법 포교를 방법을 해야 되고 또 저 사람에게는 어떤 또 B라고 하는 포교 전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을 똑같은 방법으로는 포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근기에 맞게 그렇게 이제 교화한다는 어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가이 내성 주림신은 덕인수 일체 불가 의성하야 연청정음 해탈문 하니라. 가이 내성 주림신은 모든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참고 받아들여서 청정한 소리를 연설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참아내기 어려운 소리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그 많고 많은 참아내기 어려운 모든 그 소리들을 모두 다 참아내고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되고 또 청정한 소리와 아름답고 또 이제 부드러운 소리와 여법하고 또 진리에 맞는 소리로 이제 보살은 연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반가운 관계를 유지하고 유쾌한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이 이제 보살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참아내기 어려운 소리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나도 많이 그런 것을 또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는 어떤 참아내기 어려운 소리, 욕된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이제 참지를 못하고 누가 그 카드느냐, 뭐 어떤 카드느냐 이렇게 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또 이제 어떤
큰 소리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요즘 세상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제 이 가인 애성 주림신은 이 모든 것들 참아내기 어려운 이런 소리를 다 참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참아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해탈을 하는 것입니다. 향광보변 주림신은 덕시방보현석 소수치광 대행경계해탈문 하니라. 향광보변 주림신은 옛적에 닦았던 광대한 수행의 경계를 시방에 널리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보살은 그동안 이제 닦은 수행과 또 복덕과 공덕과 지식과 지혜를 시방 중생들에게 널리 널리 이제 베풀어 보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보살이 이제 어떤 사업을 잘 하여서 재물을 많이 쌓았다면은 그 재물을 또한 널리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보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푸는 일은 자신에게도 이제 좋지만은 타인에게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향을 잘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공부를 해서 많은 어떤 재물을 이제 모으는 것 같으면은 그 재물을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널리 널리 정말로 어려운 곳에다가 우리가 곡식에다가 거름을 주는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베풀어야만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큰 어떤 진리를 얻는 것입니다. 묘광형료 주림신은 덕이 일체 공덕법으로 요익세간 해탈문하니라. 묘광형료 주림신은 온갖 공덕의 법으로 세간을 요익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세간을 이제 요익하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공덕을 많이 이제 그 쌓아서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널리 이제 이익되게 하게 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삶이고 또 수행인 것입니다. 화가강리 주림신은 덕, 능, 영, 일체로 견불 출흥하고 상경 연불 망하여 장엄 공덕장 해탈문 하니라. 화가강리 주림신은 능히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심을 보고 항상 공경하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장엄하게 하는 공덕창고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뭐 부처님이 출연하시기나 성현이 출연하시기나 아니면 또 도인이 또 출연하시거나 또 선지식이 출연하시거나 또 아니면 또 훌륭한 스승이 출연하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분들에게 귀하여서 받들어야 하고 또 공양 올리고 또 공경하고 존중하며 그분들을 찬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분들을 찬탄하고 또 그분들을 내 마음에서 새겨가지고 그분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덕의 창고가 되는 어떤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이 화엄경을 항상 공경하고 찬탄해서 또 열심히 수행해갖고 많은 대중들을 이끌어야만 이런 크나큰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